오늘의 컨텐츠는 카톡 대신 손절. 여러분 손절하고 싶을 게 있다 하시면 또 여기다가 대화 내용이랑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손절은 왜냐면 저희가 손절할 사람인지 아닌지 딱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여기다 부탁 빠릅니다. 신청 주세요. 어제 몰카 하려고 떠볼라다 3시간 동안 했는데 시원하게 말한 모습으로 다 시켰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3월부터 한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친구에게 연애 상담하게 되었고 친구는 도와준다며 응원하는 척을 하더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우짓을 하면 꼬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대화했던 것도 몇 개 보내드려요. 바가지 머리에 귀걸이가 극혐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오빠에게 술 마시자, 보고 싶다 등등 대놓고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있으며 제가 그 오빠랑 있으면 카톡 플러스 전화를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볼 게 있다, 도움을 청할 게 있다 등등 어그로를 끌면서 오빠에게 시선을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자 저랑 있을 때 오빠에게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랑 자기를 때려서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는데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며 데이트를 망치기도 하고요. 오빠가 가봤더니 딱히 맞은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오빠는 순진한 건지 이런 여우짓에 자꾸 어그로가 끌리고 너무 속상해요. 최근 친구에게 뭐라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상황이라 이제 그만 손절하고 싶어 신청드립니다. 저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겉가속이 너무 달라서 이제는 얘가 앞뒤가 180도 다르게 행동할 때만 소름 끼쳐요. 아시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웅웅 군대 위에 올리면 대화도 다인데 애들 너 이러는 거 안? 내가 뭐 했는데 미쳤나 드디어? 왜 시비지? 네 남친이야? 우리 약을 안 처먹었나? 어이없네. 내가 좋아한다고 3월부터 말했는데 너가 바가지 머리 싫다고 도와준다고 하고 웅웅 군대 일부러 여우짓해서 기웅이 오빠한테 꼬리 치는 거 진짜 없어 보여. 그만 좀 해. 뭐라는 거냐니? 틀린 말 했나 내가? 잉 그 정도야? 바가지 머리 개싫어. 바가지 플러스 귀걸이. 왜 이렇게 떨리지 진짜? 너무 올만인데? 키키키 먹어 내가 도와줘. 아 도와준다고 했던 카톡이고. 이 여우짓 하는 사연 이제 심심치 않게 오는데 이거는 이제 손절하려면 사실 고백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고백을 했고 지금 친구가 지금 계속 여우짓을 하면서 코를 치고 있으니까 이왕 할 거 지금 그냥 해버리자. 살짝 이런 거기 때문에 고백 생각을 물어볼게 일단은. 아 너무 갑작스럽다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안지가 좀 되셨는데 충분히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만큼 알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시간이고 어차피 이제 한 달 뒤에 고백하나 두 달 뒤에 고백하나 어차피 고백할 거. 만약에 근데 두 달 뒤에 고백했는데 그 이제 여우짓 하는 친구가 먼저 고백해서 뺏기면 얼마나 가슴 아프게요. 아 차이면 어떡하냐. 아 차일까봐. 근데 뭐 나중에 고백해도 어차피 뭐 시간 지난다 그래서 이제 안 차이는 거 아니잖아. 어찌됐든 결판을 내야지 상황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야스! 고백하신다고요 지금? 어우 최고! 어 멋지십니다. 남자는 딱 여자 처음 봤을 때 처음 본 그날의 결판이 난다 그러더라고. 얘는 여자친구로 될 만한 애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딱 정한대. 본능적으로다가. 아 너무 떨리시다고요? 저도 좀 떨리는데 예, 원래 고백은 좀 떨리는 맛이 있죠. 아이들이랑 비혼 좀 부탁드립니다. 어이 졸라 떨리겠다 이거. 이거 진짜 무조건 성공이다. 와 씨. 사여도 손절이 가능한가요? 차이면 그냥 뒤집어 누우시죠? 아 이거 너무 무책임한가? 아 차이면 어떡하지? 아 차여도 손절하자. 그럼 차여도 손절을 하는 걸로 갈게요 이거는. 어떻게든 꼬박해서 손절각 나오면 바로 손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증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DM 여기 누르면 제 인스타 아이디 있거든요. DM 보내주세요 내 자리. 계획 확실히 짜고 시작해요. 한번 어그러지면 망할 것 같아서. 아 계획을 짜볼게요 그러면. 차였을 때요 짓을 까발리는 건 좀 구질구질해요. 선 까발 후 후고백도 구질구질. 이것도 해봐. 이거는 진짜 오히려 고백에 더 피해만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 성공하면 잘못 보낸 척하고 아까 저한테 보낸 거 다 보낸 다음에 읽으면 그때 지우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자분 생각도 좀 하면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이거는 장난을 좀 안 칠게요. 원래 좀 장난을 치면서 이제 떠보는데 일단 질러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우한테 어떤 마음이래요? 남자한텐 여우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화난다. 아까 전에 여우가 하는 짓에 대해서 순진해서 잘 속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제 결판이 나지 않을까요? 카톡. 운동하고 지켜봤어? 운동하는 남자 운동 좋지? 카톡. 너는? 너는 나왔습니다. 여기 느낌 좋은데? 우와! 바로 읽어? 자지러지는 우리 오빠. 아니면 키키키키 한 다음에 설마 설마 이러진 않겠지? 나도 카톡. 운동하는데 너 생각나던데? 와? 이게 뭐야?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다들 연인끼리고? 나만 혼자? 오 말이 주저리 많아지는 우리 오빠 뭐지? 그거 어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빠 생각 중이라고 지금 찌르니까 나도 운동하는데 너 생각난다고 하면서 다들 연인끼리 오고 나만 혼자. 무슨 운동을 하길래 근데 연인끼리 운동을 하지? 그냥 조깅하러 공원 같은 데 뛰러 갔었나 보다. 오빠 이제 운동 혼자 하지 말고 그 운동 나랑 같이 하는 건 어때? 야 뭐야 바로 읽어. 하면 내가 진짜로 잘 알려줄게. 어? 운동하자는 줄 알아 진짜로? 아 바로 고백하자고? 야 카톡 이거밖에 안 했는데? 오빠 지금 내정지 왔네. 설마 어장은 아니겠지? 그럼 뭐하지? 나한테 지금 답을 떠넘기는 오빠. 오빠 죄송해. 오빠 이거 진짜 얘기해버렸어. 오 뭐야 뭐라나? 뭐라 해야 될까 흠? 아 설마 어장은 아니 잠깐만. 난 그냥 지금 사이 정도가 좋은데 너를 더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싶어. 일단 개뿔 뜯어먹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니면은 뭐 만나서 고백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건가? 나한테 신호 보내는 거 맞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건가? 뭐지? 저거 딱 봐도 어장이고 이분이랑은 사귀고 싶지 않고 썸만 타고 싶은 나쁜 마음. 딱 봐도 어장이라고 이거? 4개월 정도 더 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옛날에 고백했다가 4개월 정도 더 만나보겠다는 소리 나왔었거든요. 아!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단 지르기로 했지. 아 씨. 까또. 뭐야 뭐야 뭐야. 까또. 와! 지금 내 끝인가? 까또. 우와! 우와! 어 중간에서 여우짓한 친구랑 손절 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50분 뒤 2일. 오예! 지금 계획이 머릿속에 착 지금 생각이 나고 있는데 일단 손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 내용 좀 지어놓을게요. 오빠는 이제 내 거다. 사귀는 거 얘기하고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빠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 와! 와 개열받아! 와 어떻게 야 킥 하나로 이렇게 울밖에 할 수가 있지? 아 여우가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었나? 가보소! 여우 사진 끼용! 아 여우 어떻게 울더라? 여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우가 끼용이라고 안 울고 킥이라고 우는구나. 아 너 지금 알았네요. 아 근데 여우 사진 너무 귀여운 거 써버렸네. 아 젠장. 우와 근데 킥 하나로 이렇게 열받게 해서 대박이다. 저것도 진짜 능력 아니야 저거? 뭐래 니키? 아 저 사실 열받으셨나보네 벌써. 아 이걸로 열받으시면 안 돼.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오빠 여친 생겼다고 하라고? 이렇게 말아들으려나? 그거 알아 오빠 여친 생겼대. 와 졸라 속 시원해. 그 여자친구 누군지 알아? 와 진짜 졸라 지금 막 다 말해버리고 싶네. 빨리 일단 캡처. 1번 캡처 2번 캡처. 뭘 해야 될까? 흠 나한테 신호 보내는 거 맞지? 나랑 사귀자. 끼끼끼 귀엽네. 지금부터 우리 1일? 응 50분 대 2일. 어 귀여운 오빠? 응 여친 누군지 알아? 오야 읽고 있어. 아 벌써 재밌네. 생겼대? 누가 그러는데? 아 내가 그러는데? 니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제가 아주 기분이 좋구만. 와 뇌가 정지되셨나 지금 갑자기. 와 지금 답장이 없으시네요. 사귄다고 너랑? 존나 어 존나 얼탱없네? 오 야 재밌다? 아 행복하다. 이게 인생 사는 맛이지? 기웅 오빠가 너랑 사귀어주는 게 말이 안 돼? 부정을 하고 계신데요? 안 믿는데? 아 캡처 보내라고? 이게 정말 보내고 싶었다고. 와 졸라 속죄하네. 축하해달라고 할게요. 어? 이거 뚫어지게 보고 있나 보네 눌러서. 와 내가 보낸 카톡 지금 읽어지지도 않네. 아니면 기웅 오빠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카톡하고 있나? 에이 설마 진짜 그러면은 그건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카톡. 와 씨. 어 욕이 나올 정도로 축하를 해주겠다. 아 또 여기서 억울 꼴라고. 저 오빠 나한테 뭐 그동안 애정 표현했고 나한테 관심 표현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방 놀려고. 와 아니 슈바 이게 말이 됨? 연애하는 건데? 카톡. 존나 꼬리 쳤니? 응? 와 뭐야 말투 이래. 우리 친구 너지. 내가 오빠랑 잘 되고 있었는데 그거 너 전문이잖아. 까지 확인사살. 와 이거 카톡 읽다 말다 하는 거 뭐지? 무슨 생각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카톡 카톡. 아 그리고 이제 나 남친이랑 행복하게 잘 지낼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꼬리치지 말고 연락하지 말아줄래? 카톡. 어 욕하네? 카톡. 뭐야? 너네 둘이 알콩달콩 잘 되고? 아니, 애초에 3월부터 이제 좋아한다고 연애 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꼬리를 쳤던 정황을 아까 일단 사연 자체에서 다 받았었는데 이 상황 억울하면서 이제 데이트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난 사는 게 개 힘든데 친구랑 연놈들이 히히덕 연애질 하고 있었구나? 뭐? 아니 애초에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뭔 소리야 이 사람은. 그 오빠도 진짜 극혐이다? 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꼴 보기도 싫어 이 사사? 성격 나온다. 와 사연에서 진짜 그러네. 오 진짜 대박이네? 근데 어쩌라고? 내가 먼저 좋아했고 좋아한다고 너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고 너는 도와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좋아한다고 이제 데이트도 막 방해하고서 왜 화를 내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억울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힘든 걸 하나도 몰라줬던 거네? 카톡. 지들 연애하는 거면 빠져서? 설명을 해주라고? 야,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카톡 카톡. 그래 내가 주인이지? 대화가 안 되는데? 응다 내 잘못이야 너네 잘못은 없고? 뭐? 와 진짜 이것도 불쌍히 쓰네. 와 아, 이건 아니지. 아니 무슨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지금 아니, 선 넘네 진짜 이거는. 혼자 삐딱선 오지네. 야 이거 진짜 에반데? 너 왜 네 목숨 가지고 나 협박해? 알겠다고 내 잘못인 거? 와 택시를 불렀다고? 뭘 결정하라는 거야 지금? 헤어지던가 그냥 방관하... 어디서 다음 건데? 아, 말을 진짜 무섭게. 와 어, 이 좀 지울게. 와 너무 와 택시 부른 거 인증 기억이야. 근데 일단은 어그로를 끌었던 전적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금 침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어? 택시 부른 거 맞냐니까 뭐 끝까지 지른 것만 해요. 뭐야 이거 뭐 빛이 이렇게 뭐 비 오나? 택시 탔다고 보낸 거야? 구글링 하라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와! 와! 안전벨트도 안 메고 100km 생 19년 10월 6일 뭐야? 와!
야 기사야 기사. 심야 불법 영업 택시. 택시 면허와 택시 미터기가 없어. 와 잠깐만 나 식겁했어 진짜. 와 솔직히 좀 쫄았다. 와 억울 끌렸어. 와 살짝 마음의 진정 좀 하고. 불법 택시사한테 신고해야겠다. 아니 19년도 불법 택시를 2년 뒤로 타임 리프 시키셔서 사시면 어떡해. 아무리 급하셔도 지금 택시 탄 척하면서 지금 카톡을 안 읽고 계시니까 링크를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100km 쌩. 아 도형 것도 같이 신고해야지. 적어도 안전벨트는 매자. 오 14만원. 기사님도 마스크 드리고 안 그러면 기사님 벌금 10만원. 그 다음에 똥꼬셔 가서 들켜도 답장을 해야지. 아니 창피한 건 알겠는데 그 런하면 어떡해요. 답장을 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13,000명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연락 다시 안 하겠지.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진짜. 이건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방송 보고서 와 이렇게 막 억울하고 끌리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야 진짜 시커피요 진짜 보는 사람은.